기독교와 대통령의 조문 상황, 불교 월주 대종사 조문, 가톨릭 정진석 추기경 조문, 기독교 조용기 목사 조전 근조 화반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기독교 홀대인가? 사돈이 목사인 문재인 대통령, 조용규 목사. 소촌 문재인 대통령 불참석 고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에 놓여진 문 대통령 근저화 문재인 대통령 조전 목사님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높기 국제구호사업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쳤다며 상실감이 큰 한국교회에 진심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 기독교계의 어른이신 조영규 목사님의 소천을 애도드립니다. 반전, 다른 종교는 어땠나? 가톨릭 정진석 추기경 2021년 4월 21일 선종.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대회 고 정진석 추기경 조문. 불교 월주 대종사 2021년 7월 22일 열반. 문재인 대통령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월주 대종사 분양소 조문. 백규환 선생 2021년 2월 15일 사망. 무교인 백규환 선생 빈소 조문한 문재인 대통령.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2019년 1월 28일 사망. 문 대통령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십시오. 정령 소문대로 기독교와 대통령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일까요? 기독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화합과 회복을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대회 고정진석 추기경 조문.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가 2021년 4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성당에 마련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빈소를 찾아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안내를 받으며 조문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4월 27일 선종했는데요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정 추기경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러 차례 고비를 받기도 했으며, 27일 밤 입원해 있던 서울 성모병원에서 상년 90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생전 고인의 의사에 따라 각막 족출 수술을 마친 뒤 명동성당 대성당에 안치됐으며,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 10분 김종숙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은 지난 2월 고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장에 이어 2개월여만이며 문 대통령과 김여사는 제대 앞 투명 유리관에 안치된 정진석 추기경 옆에 서서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 부부는 개별 기도를 마친 뒤 염추기경의 기도에 따라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에도에서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나라의 어른이신 추기경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드셨다며 한 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정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추모했으며 이어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은 모든 일을 위한 모든 것이란 삼목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란 말씀을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겼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추기경님,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한다며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문 종료 후염 추기경과 추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는데요 작년은 천주교 의뢰에 맞춰 5일장으로 진행됐으며, 장례미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5월 1일 오전 10시에 봉헌되었으며, 이후 고인은 장지인 경기도 용인 성직자묘역에 영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재 금산사 월주 대종사 분양소 조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태공 월주 대종사가 87세로 지난 2021년 7월 20일 열반한 가운데 전북, 김제 금산사 처형 기념관에 빈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2일째인 23일 총소 월주 대종사가 코로나 극복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 영화사, 봉은사, 강화보문사를 비롯 주요 사찰과 비구니회관등 전국 1 2개소에분향소가 설치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사를 방문해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준 월주 대종사의 빈수를 찾아 영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는 것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큰스님의 원적에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뒤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을 것으로 믿는다며 산중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했던 큰스님의 보살행과 자비행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원통전 옆에서 조계정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제자인 원행 승려와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월주 큰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어려움을 당하시고 김수환 추위경 강원영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줬다며 뜻을 기렸습니다. 원행은 국민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26일 오전 10시 금산사 연화대에서 종단장으로 태공 월주 대종사의 열반식과 답비식을 치웠으며 연결식 및답비식 식수는 명종, 개식, 삼기일에 행장속에 추도입정, 연결사, 이어 법구를 화장하고 유고를 거두는 의식인 답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승려가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라고 외치며 거화봉을 답이단에 넣으며 고화 의식은 단순히 불을 넣는 의미보다는 법체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담긴 의식으로 불이 꺼지고 제가 식을 때까지 제자 승려들이 주위를 순회하며 금강경 등을 독경하며 답이단을 지킵니다. 대종사의 법체가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면 타다 남은 뼈를 수습하는 습골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월주 대종사는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중학교 재학 당시 한국 전쟁 발발로 중퇴하고 낙향했으며 정읍 농고 2학년에 재학 중 깨달음을 얻기 위해 1954년 법주사에서금모 승려를 은사로 출가했는데요. 불교 정화운동의 앞장선 종단 기역의 상징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백규환 선생, 빈소 조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된 고 백규환 통일문제 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국화꽃과 술한 잔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으며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었고 집회 현장이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홀홀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용규 목사는 왜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영규 목사를 조문했으면 정말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양식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